일반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 동작이 있는데요. 동작 중에서 T자 브레이크. 자. A자 브레이크.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브레이크 동작은요. 조금 조금씩 속도를 줄여주면서 이제 멈추는 동작이 되겠어요. 예. 스피드를 내면서 이제 멈추는 동작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멈춘 A자 브레이크나 T자 브레이크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속도를 줄여가면서 주는 그런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아, 스케이트에 달려있는 브레이크를 이용하는 뒤꿈치 멈추기는 힐 브레이크가 달린 스케이트 앞부분을 살며시 들어주며 멈추는 방법입니다. T자 멈추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지 방법인데 양쪽 발을 나란히 벌리면서 한쪽 발을 들어 옆으로 나란히 한 채 무릎을 구부리고 돌아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몸을 앞쪽으로 숙이고 바퀴의 안쪽을 이용해 돌아서 멈추게 되는데 T자 멈추기는 다른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있어 꼭 넓은 공간에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멈추기는 주행을 하다가 양발의 앞부분을 모아 A자 모양을 만들면서 양발 모두 바퀴 안쪽 면에 힘을 줘 멈추는 동작입니다. 빨리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반드시 멈추려는 지점보다 앞서서 미리미리 A자 멈추기에 돌입해야 안전합니다. T자 멈추기는 네 바퀴를 모두 사용해 멈추는 방법으로 뒷발의 힘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간 발은 무릎을 구부리고 뒷발은 가로로 벌려 수직이 되게 하고 뒷발의 바퀴 안쪽을 이용해 그대로 끌어서 멈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